별로 그런 거에 신경 별로 안 쓰니까요. 뭐 전혀 잘 모르겠어요, 솔직히. 예. 뭐, 이렇게 세 명 있을 때도 신경이 안 쓰이는데, 사실, 이하나 씨나 민효린 씨랑 있을 때도 신경이 별로 안 쓰이거든요. 그 친구들은 뭐 신경 많이 쓰일지는 모르겠는데, 나는 하나도 안 쓰이니까. 예. 동갑 역할이잖아요. 네. 저 손해보는 느낌 안 드세요? 아니, 되게 동안 형님들 얼굴이 제가 봤을 땐 제 친구들 같아요. 네, 진짜요. 고맙다. 많이 나오면 좋죠. 저희가 내기를 물었거든요. 형이 한 40개. 말도 안 되는 거예요. 그만큼 애정이 깊다는 거죠. 아니, 저희가 만 원씩 걷었어요. 스태프들 이제 다 이제 조명하시는 분, 뭐 동시하시는 분 이제 뭐 저희 이제 다 뭐 코디 뭐 이렇게 해서 만 원씩 걸고서 이제 맞춘 사람이 이제 상금 받아가는 거예요. 근데 뭐 저는 뭐 기분이라도 좋자고 그냥 40%라고 했어요. 아, 저 현실적으로 13.7. 얼굴도 나쁜 거 아니잖아요. 저 때가 15.3인가? 돈 딸 것 같아요. 쏘겠습니다, 형님들. 바로 떨림의 소리입니다. 도둑 아저씨를 떨리게 하는 세상 유일의 것, 딸의 전화였습니다. 니 거야, 임마. 먹어. 고기는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? 고기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요? 아이고, 우리 조카진님. 인연이 이렇게 풀리네. 네, 자이언트입니다. 주문하러 다녀오겠습니다. 방금 너 발에다 준 사람. 보셨어요? 우리 오빠예요. 사촌 오빠? 아니요, 같이 사는 친오빠요.